이 필쪽 방향으로 길게 되면은 이제 뒤편에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디를 기록하면 좋지만 이상희 선수의 저 티샷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공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홀에 이어서 7번 홀에서도 마음껏 드라이버 티샷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페널티 구역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장 쉬운 홀에서는 나오면 안 되죠. 다행히 장유빈의 공은 페널티 구역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왔고요. 잘 나왔네요. 네, 어려운 레이업이었는데 잘했습니다. 제 좌측 할 곳이라 그래서 장유빈은 스핀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리 101m예요. 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장유빈도 이 버디 퍼트로 가면 선두 그룹과는 두 타 차예요. 됐네요. 기회 홀에서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장유빈 화이팅! 낮아서 아마 프로비저널 공을 하나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빈은 좁은 페어웨이를 잘 지켜냈고요. 와, 좋은데요? 오! 확실히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도 스핀량이 많습니다. 훨씬 더 좋은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일단 어느 정도 이동환에게 행운이 좀 따랐네요. 맞습니다. 네. 아마 걸어오면서 머릿속에서는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거고요. 네. 장유빈의 버디 시도. 자, 들어갑니다. 장유빈. 그리고 이제 장유빈의 세레머니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세 개의 버디. 그리고 그 앞에 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장유빈 선수예요. 장유빈이 올 시즌에도 버디를 한번 기록하기 시작하면 연속 버디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들어간다면 세 홀 연속 버디예요. 아, 살짝 흘러가네요. 그래도 라인을 잘 봤죠. 네. 남주천 컨트리 클럽에는 2단, 3단, 4단 이렇게 네. 단이 많은 그린이. 장유빈의 선택은 82m였네요. 내려가겠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경사는 타긴 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힘을 받지는 못했네요. 네. 그래도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도 확실히 장유빈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 외지에서 스핀량이 많습니다. 세이브 퍼시 나왔습니다. 투샷 스윙이 나올 뻔했었는데 그래도 한타 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장유빈도 지금의 기회를 살려야 해요. 버디 시도. 떨어집니다. 네, 장유빈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자신의 네 번째 버디와 함께 이제 선두와는 한타 차입니다. 반대로 장유빈은 더 먼 거리를 보내놨고 다만 러프에서의 샷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장유빈 선수가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내리막 경사에 맞으면서 흘러갔고 다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아, 네. 멈춰서네요. 거리가 멀리 나가는 선수는 스피드가 빨라서 스핀량도 많지만 11번 홀이고요. 까다로운 라인의 장유빈인데요. 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장유빈이 공동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버디 성공하는 장유빈 12언더파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라인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